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얼굴 가리고 물음표만 놔뒀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림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o am I? 한국어로 말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피조물 중에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거죠.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고 나는 누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자신 있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나는 누구누구 엄마야. 나는 누구누구 아빠야. 나는 어디 회사 사장이고.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별세 개짜리 스타야.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직함을 자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죠. 내려지셔야 되는데, 내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누군가가 말해준 자기를 자기라고 착각해. 너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밥충이냐? 어려서부터 밥 많이 먹는 밥충이로 들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넌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이 먹어서도 난 못나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될까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지금 다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좀 설명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이러니예요. 이때 이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분명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묻는 거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성경을 전부 다 통틀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정확하게 말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합쳐보면 몇 명이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나는 누구야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함정이 있죠. 착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야라고 말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로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합왕 같은 사람. 누가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난 바로야. 나는 아합이야. 그렇죠?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나는 엘리야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도망갔어. 이상하죠? 하나님 쪽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오히려 도망을 가. 숨어. 내가 아니야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돼. 근데 악한 사람들일수록 정확하게 나는 누구야? 나는 바로야. 나는 아합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참 특이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아합이야. 나는 바로야라고 이야기할 때그 사람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직함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바로가 아직도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왕, 호칭이란 말이에요. 정말이야? 찾아보세요. 호칭이에요. 나는 바로야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이집트 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직함.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세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는 정성필입니다 라고 다들 다 말은 하죠. 근데 그 정성필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르지. 몰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까지 베레슈트 했어요. 지난주까지 베레슈트. 이게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in the beginning. 이제는 안 틀리겠지? beginning. 맞나? 아니, 뭐가 좀 이상하죠? 뭐또 틀렸죠? 아, 참.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글 틀리면 뭐라고 안 하는데 영어 스펠링 틀리잖아? 겁나 욕해, 겁나. 욕 이제 더럽게 먹겠다. 자, 왜냐면 자기 자신이 미국인인 줄 알아. 아직도 자기를 모르니까. 한국 사람은 한글 틀리는 것에 더 민감해야 되잖아요. 영어 스펠링 틀리는 거 가지고 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지 헷갈려. 아직도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몰라요. 자, 베레시트라는 내용으로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인이라는 전치사, 이 배라는 전치사. 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스트, 시작이 들어가 있어. 배 안에 더 비기닝이 들어가 있다고. 그 시작 안에 들어가야만이 시작이 돼. 근데 뭐가 시작이 되죠? 시작되는 게 뭐가 시작이 될거 아니에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 바라. 바라가 시작이 돼요. 바라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놨더니 뭐가 됩니까?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 안에 들어와 있더니 뭐가 바로 시작돼요? 창조가 시작된다고. 그런데 이 창조는 우리가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단어예요. 자, 창조를 했어. 뭘 창조했단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를 배웠어요? 무슨 창조를 배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별과 해와 달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위대해. 그 논리잖아요. 그냥 주무실 때는 확 주무세요.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할때 정말 무서워. 무서워 막. 네. 주무실 때는 아예 깔끔하게 확 엎드려서 주무셔요. 눈안 보이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우주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신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믿고 있는 나도 어떻게 돼요? 우주 창조를 하신 가장 센 신을 믿고 있다. 그거로 위로 삼기 위해서 우주 창조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바라는 창조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고, 찍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뭘 계속해서, 복사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도 있고, 뭘 먹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오직 창조 하나로만 쓰인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를 복사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창조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단어로 make로도 쓰여질 수 있다고. create로도 쓰여질 수 있지만 make 혹은 do 뭐 여러 가지로 쓰여질 수 있다고요. 자, 이 창조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들었으면 그 우주 만든 것하고 지금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어보자고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우주도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뭔가를 객관화된 우주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냐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조로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 창세기 1장의 창조. 근데 그 창조가 산과 들과 물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궁창과 바다를 만들었어.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바라라는 말은 뭐를 만들었냐? 나를 만든 거야, 한마디로. 나를 만들어서 어떤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를 만들어 만드셨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정확한,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탁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라고 바라를 쓰신 거예요. 인더 비기닝 안에, 베르시트 안에 이 바라를 집어넣은 거라고. 바라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더 비기닝 안에 그 시작 안에 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바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더 비기닝 안에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 이야기 맞아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공격하지 마세요. 우주 창조하셨는데, 우주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야지 내가 안 맞아. 둘다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창세기 1장에 그 결론이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여섯째 날 끝날 때.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이라는 것을 창조해서 쉬게 하시잖아요. 평강을 누리시잖아요. 관계 회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라니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필요한 거야.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지면 일곱째 날, 자, 이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 너는 나랑 안식을 취할 자격이 된다. 해서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 이 만물이란 단어가 짜바잖아요? 짜바를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이라고 번역했고, 창세기 2장 1절 외에 거의 99%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전쟁, 군대, 싸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서 관계 회복을 해서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 하나 태초에 그 시작 안에, 바레슈트,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세요. 베레슈트 바라니까. 자, 베레슈트 바라. 그 시작 안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께서 무엇을, 예트,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늘은 뭐고 땅은 뭐예요? 하늘 같은 나, 땅 같은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심플하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뭐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늘로 인식할까요? 땅으로 인식할까요? 응? 하늘로 인식할까요? 땅으로 인식할까요? 우리 교회는 땅으로 인식하지. 근데 옆 교회는 전부 다 뭐로 인식해요? 하늘로 인식해. 하나님이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는 존귀한 분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믿어요? 하늘이야. 그리고 자동으로 자기들이 하늘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영주주의자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돼 있어. 하늘이란 이름도 너무 하찮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 우리가 예수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엘로힘이야. 내가 엘로힘이야. 내가 여호와야. 아, 이럴 땐 욕을 한번 해줘야죠. 진짜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영주주의자라고.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고. 결코 당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님을 창세기 3장에서는 확실하게 못 박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해줘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창세기 3장에서 야,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 같이 되어요. 그리고 뭐를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창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의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성경 안에서. 자,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누구를 창조해요? 창세기 3장이 지금 숨겨져 있다니까? 이또 다른 창조가? 무엇이 무엇을 창조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바라, 바라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창세기 3장에서는 흥분했다 내가 지금 또 일어났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선악 지식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뭐로 지금 창조해내고 있어요? 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흉내낸 뱀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써드릴게.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3장에서 창조를 먼저 보면 3장에서 창조는 뱀이 이때 이걸 사투리로 쓰면 뱀이 누구를? 나를 창조를 해. 어떻게 창조해요? 선악 지식으로. 선악 지식으로 무엇으로 만들어 놔요?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뭐로 만드냐?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창조가 이루어져요. 창세기 1장에서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뱀이 나를 창조를 하는데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놔서 결과물로 뭐를 알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돼. 선악. 이게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이 뱀의 후손들이 무슨 짓을 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배운 적이 없어. 우리는 이제까지 종교 안에서 누구의 모양이 하나님인 것처럼 배웠냐면 요거야.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키워드 정답을 다 주셨어. 예수님이 답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특이한 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가복음 1장부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하시냐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 캄캄한 요 구절을 또 기똥차게 이용해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신 우리 길선주 목사님 되셔요. 예수님을 본받자! 멋있어요. 예수님의 행동만 본받았지, 예수님의 이 말씀, 메시지는 본받지를 않았다고.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아니, 행동도 본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 마음이 바뀌면 행동 나온다고. 그럼 목사님 새벽 기도하세요? 안 해요. 철야 기도하세요? 안 해요. 그럼 하나님 형상 된 증거를 대봐. 내 마음이 천국이야. 내 심령이 가난해졌고 내 마음이 청결해.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선악은 뭐로 판단해요? 아니, 선악은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위의 결과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을 보고, 새벽 기도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근데 난 새벽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은 행동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언제나 증거물은 성경에 차고도 넘쳐. 너무나도 차고도 넘쳐.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뭐를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는 용모와 키를 봐. 행위를 본다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 아, 아기 아파. 아우, 내가 지금 이 골절이 와가지고,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한달 전인가 몇달 전에 내가 옛날에 복싱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쇠로 된 문을 나도 모르게 빵 때렸어. 그랬더니 이게 골절이 왔어.
근데 깜빡깜빡 입었죠. 아직도 내 예습관을 못 버리고 팡 때렸잖아. 아, 주여. 이런 행동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한테 신의 모습을 찾지 말라고, 하나님처럼 된 그런 인격을 찾지 말라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가 정직한 목사예요? 아니면 이거 다 숨기고, 알렐루야. 절대 이것도 안 때려. 골절도 없어,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지요? 왜 사람이야? 인정, 인정, 인정. 우리는 그런 분들 다 오시라고. 다 오세요. 도망가지 말고, 오기만 해. 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쵸? 용모와 키라는 말은 행위를 보지 마. 겉으로 보지 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중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된 증거물, 선악을 가지고 옥석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선악 잣대로 목사를 판단해. 내가 이 목사가 진짜의 진실한 목사일까? 가짜 목사일까? 전부 뭐로 판단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그걸 통과하면은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목소리는 얼마나 거룩한지 이런 걸로 또 판단을 해. 그런 걸로 판단하면 저는 빵점이야. 빵점.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고백을 해주세요. 그럼 됐잖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목사를 신격화시키냐면 그분의 고백을 들으려고. 어우, 김관사님, 역시 하나님의 따님답습니다. 할렐루야. 어유, 장로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확증해드립니다. 자, 증명서까지 써줘. 천국 보장 증명서. 없는 것 같죠? 다 있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그분을 신격화 시켜놔야 그분이 주신 라이센스가 확실한 라이센스가 되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라이센스 발급 안 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라고. 그게 목적이야.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1장에 따른 그 창조, 바라에 참여하기보다는 인류는 예외법칙, 한 사람 예외법칙 없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으로 벌써 창조가 끝났어. 이미 끝났다니까, 세팅이 끝났어.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 나를 창조해서? 뱀이! 누구를? 나를! 창조했어. 무엇으로? 선악 지식 열매로. 선악 지식으로. 열매했더니, 서구의 신학자들, 목사들, 얼마나 후진 줄 아세요? 선악 지식 열매 따먹었다. 를 뭐로 표현해요? 사과 따먹었다. 복숭아 따먹었다. 진짜 무슨 유치원생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전혀 못 보는 거야. 선악 지식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요? 선악을 휘두르고 있다고. 우리 교회 와서 정성필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나는 판단하고 있는 당신들은 나는 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후에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된 나는 선악으로 정성필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그렇다면 왜 자꾸 최영희 삼으로 까세요? 예? 최삼으로 왜 자꾸 까시냐고. 그럼 내가 최삼으로 안 까고 당신들을 까릴까? 그럼 다 도망갈 텐데. 당신들을 까면 당신들이 남아있을 사람들이 어디냐고, 다 도망가지. 그치요? 그래서 맷집 잘 좋은 사모를 저한테 딱 붙여준 거야.
맷집 좋게 생겼잖아. 얼마나 품이 크고 다 수용하는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 고맙고 감사해. 그 마음이 나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어. 그런데 그런 거를 뭐로 판단해요? 보이는 대로. 용모와 키로. 겉모습만 보고 그 행위만 보고 꼭 우리 교회 떠날 때는 세 가지 얘기한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최영희 사모는 왜 까? 복음이 안된거 아니야? 너 하나. 그리고 설교 시간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해? 저 인격이 분명히 하나님처럼 안돼 있는 거 맞지? 세 번째. 그러면 교회가 왜 그렇게 안 성장해? 개척 지금 8년째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8년째 목회하면 어떤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가 돼 있어. 어떤 목사는 커봐 교회 사이즈 작은 거 보면 맨날 교인 왔다 떠나가고 왔다 떠나가고 왔다 떠나가고 커버라고 판단하죠? 딱세 가지야. 우리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짜고 치는 고수들처럼 이게 시간 차이도 있고 서로 모르는데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패러다임이 뭐냐? 이거야. 선악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 지식으로 자기들이 뱀처럼 판단하고 있어. 그게 뱀이라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폈네 벌써. 창세기 2장에서 아니 창세기 5장에서 4장부터 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자, 아담이, 이거 색깔을 잘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어요. 자, 동침. 근데 이게 창세기 4장 1절인데, 창세기 4장 25절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창세기 4장 17절과 25절에. 요 패턴이.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창세기 4장 17절에서 가인이, 이건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에서 다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동침하는 게 지금 한 번, 4장 1절, 4장 17절 두 번. 이거는 가인이 에녹을 낳는 장면이고요. 4장 25절은 아담이 아내와 다시 동침해서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는 장면이야. 셋.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에서는 아들을 지금 3명을 낳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아담이 셋을 낳아요. 근데 공식이 똑같아. 공식이 똑같다고. 자, 동침, 그 다음에 동침 똑같아요. 임신하여, 여기는 임신이 안 나오지만, 그가 아들을 임신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요. 공식이 똑같아. 그쵸? 낳고, 똑같지요? 지금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가인을 낳는 패턴이나 가인이 그의 아들 에녹을 낳는 패턴이나 지금 아담이 다시 셋을 낳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뱀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뱀이 나를 선악 지식으로 창조하여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휘두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선악 지식 대신에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서 이제는 외모와 용모와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 만들어 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뭐 오늘 다 필요 없다 그냥 싹다 지워, 싹다 지워. 어디 있어? 싹다 지워. 다시 이거부터 그냥. 바라 창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오해, 인식, 고백. 아, 내가 논문 한 편을 쓰려고 써놨는데 어려워. 그냥 다 지워버릴게. 싹 지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만들어 주었나?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뭐,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뱀이에요. 뱀이 나를 만들었어. 그런데 뱀이 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으로 거듭나느냐? 그 예수를 찾아봐야 돼. 지금 4장에 이게 다 나왔다고. 자, 누가 나를 만들어 주었나?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요? 아, 뱀. 창세기 3장에 뱀이 나를 선악 지식을 먹임으로 우리가 먹었잖아. 먹임으로 창조를 해서 내가 창조 당한 거야. 안 믿겨지시니까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믿어지시면 아 이게 나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뱀의 후손이야. 창조 당함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를 판단해요? 사람의 행위, 선악 행위로 모든 걸다 판단해. 선의 정점에 가면은 그분이 누가 돼요? 그분이 신이 된다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선악 중에 악은 멸하고 이게 또 골때려요. 악은 멸하고 선만 이렇게 취해서 쭉 선을 최고로 잘 실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 하나님처럼 해서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 역사가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의 역사가 창세기 12장 이전까지 계속 반복이 된다고. 안 들어봐서 어려운 거야, 지금. 자꾸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세요? 나를 뭐로? 당신의 생명으로 창조하세요. 무엇으로, 무엇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선악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게 해요? 중심을 보게 만들어. 중심. 구분이 되죠? 확실히 구분이 되죠? 나는 지금 어느 패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패턴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패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어느 패턴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세요? 어느 패턴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세요? 1장이죠? 제가 이런 창세기 3장의 패턴에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요. 창세기 3장의 패턴에. 아, 심지어는 우리 밴드에 글 열심히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과거부터 이미 몇년 전부터 글 열심히 올리시는 그분을 꼭 비판해.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좀 열심히 나오면서 막 교회 일도 봉사하고 뭐 이러다가 가까이 왜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 글을 올리고 그래서요? 뭐 계속 제가 그럼 누구랑 가까이 해야 돼? 나랑 가까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할 말씀하신 분들은 꼭 떠나. 왜 떠날까요?
자기랑 가까이 하라는 얘기는 이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나라는 신을 자꾸 인정해주고, 목사님 같이 성경을 잘 알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신을 자꾸 인정해주면 나는 할렐루야, 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인정해주나? 창세기 3장 패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인정할 수 없지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냐면, 창세기 1장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를 위해서 존재해요? 거듭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거듭남. 아니, 뱀이 나를 만드는 거는 순식간이야. 하루도 안 걸렸어. 그런데 망가지기는 쉬운데 다시 원상복귀 되려면은 6단계를 거쳐서 7단계나 걸린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야.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시죠? 아니,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질기고 독하고 얼마나 내려놓기 싫어하는지 아시잖아.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선악 지식으로 끝까지 판단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끼리 판단 안 해. 참 감사하게. 앞에 서 있는 저만 판단해. 정성필을 넘어서야 된다.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좋고 훌륭한데 정성필의 인격만 넘어서면 복음으로 완성된다. 아유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러니까 끝까지 뭐로 봐요? 선악 지식으로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 행동 이런 거를 판단해요. 자, 창세기 4장 1절과 창세기 4장 17절과 창세기 4장 25절은 전부 다이 패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자, 봐요. 뱀이, 이제 창세기 3장은 뱀이 나를 선악 지식으로 나와 뱀이 동침을 하매, 응? 나라는 인간이 임신하여 선악 지식을 낳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 되죠? 자, 창세기 4장 17절. 여기 4장 17절입니다. 이거 잘안 보이죠? 나와 내가 나라는 인간이 지금 뱀과 동침하여 선악 지식을 임신하여 하나님처럼 된 나를 낳았다라. 말 되죠? 같은 패턴이라니까? 근데 4장 25절은 같은 패턴인데 뭔가 내용물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동침하여. 동침이라는 게 야다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평생 함께 살아가 주시는 거야. 이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거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창세기 4장에 이런 이제 패턴이 딱 거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4장에서 세 가지 탄생의 비밀이 나와요. 근데 두 개는 창세기 4장 1절과 창세기 4장 17절은 창세기 3장의 패턴으로 자식을 낳은 거야. 근데 4장 마지막 절,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의 패턴으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낳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패턴을 아들을 낳았더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 하나님 뭐를 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이제 지으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비로소 아담이라고 돼. 그러면 이제부터 아담은 사람이라 일컬었는데 5장 2절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자, 창세기 5장 2절 보자고. 5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사람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아담으로 돼 있어요. 아담. 여기 단어가 똑같잖아.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 맞죠?
아니, 모양새가 똑같이 생겼잖아. 아담, 사람, 아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담이라는 이름은 잘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로 쓸게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인류, 어떤 인류를 지칭하기도 해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에 담긴 어떤 내용물이에요. 개인으로 지칭할 때는 이 아담은 누가 되죠? 예? 개인으로 지칭할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1아담, 제2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벗어나면 또 공격이 들어와서, 아, 피곤해. 좌우지간 이 개인으로 말할 때는 제1아담, 제2아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인류 전체로 얘기할 때이 아담은 누구예요? 나야, 나. 나, 나. 요렇게 창세기 1장으로 창조된 나들이라고, 나, 나.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인류의 대표 아담은, 아니, 이 인류의 대표 아담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처럼 명확하게 자기 신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인류, 나는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거듭난 사람들은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직도 아들에 집착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된 나는 이전까지 행했던 선악 외모로, 행동으로, 행실로, 용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뭐로 판단을 해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냥. 중심을 본다니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중심을 봐. 근데 그 중심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 어떤 사람은 너무 측은해. 어떤 사람은 그 맑고 깨끗한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너무 기뻐.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고요. 바라가 창세기 3장에 바라가 있는 거야. 창조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자, 다시 물어볼게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는 다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외 법칙 없어요. 이미 인류의 대표이신 아담과 하와께서 따 먹으셨어. 그걸 잡수셨어. 과일을 드신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을 뱀에 의해서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뱀의 후손이었던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다 보니까 첫째 날과 여섯째 날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1장에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9장에 재창조가 나온다고. 두 번씩이나 창조를 왜 넣어야 돼? 똑같은 장면이야. 맞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창조도 사람 만드는 것도 나오지만 창세기 2장에 또 사람 만드는 장면이 또 나와요. 확인해? 확인을 시켜줘.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이 센이 뱀의 후손들이라 끝까지 선악도 휘두르지만 뭐도 휘둘러요? 지식도 휘둘러. 성경 몇 구절 아는 지식 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 응? 그거 아니야. 이게 지식이라고 끝까지. 아,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선악 지식인들은 다 싫어해. 왜 목사가 승질내고 욕을 하고 행동도 무섭게 하냐고. 목사는 그저 힘 빠진 어떤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 40일 금식하네. 말하는 패턴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게 패턴도 한국말 패턴이 아니고 영어 패턴으로 써야 돼. 우리 기독교만 유독히 영어가 난무해.
뭐 영안 쓰면 설교가 안 돼. 우리 정말 이상하게 선악지식도 이상한 짝퉁 선악지식으로 자꾸 점철돼가지고 제대로 된 선악지식 정도가 돼야 거듭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가 언제 얘기했냐. 야, 너 이거 바리새인 수준도 못 됐는데 무슨 구원받으려고 그래. 바리새만큼은 돼야 구원의 자격이 돼. 바리새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바리새는 어떤 수준이었어요? 야, 바리새야말로 선악인의 정점이었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예수가 와서 비판해 줬잖아. 선악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 주려고 꺼내온 교보제가 바리새예요. 그럼 바리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놈, 뱀, 매부리코 이런 식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천사로 보여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주 훌륭하신 천사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야말로 진실한 종처럼 보여. 그분들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여. 너무 거룩해 보여. 그래서 전부 다 누구 뒤를 따라가요? 바리새 뒤를 따라간다고. 왜? 그분들은 악은 행하지 않고 뭐만 행하니까? 선만 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니까. 그러면 저는 악을 행하나요? 악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정성필을 넘어서야 된다고, 정성필의 인격을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분들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말할 때도 거룩하게 말해야 되고, 행동도 목사처럼 해야 되고, 난 목사처럼 행동 안 하고, 목사처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 넘어서야 교회도 부흥하고, 넘어서야 교인들도 상처 안 받고 안 떠나고, 넘어서야 자꾸 넘어서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넘어서? 피조물인데.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 그쵸? 지들도 못 넘어서면서 꼭 나한테 욕을 해. 똑같은 주제.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남은 나. 그래서 예수가 말하잖아.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면서 왜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똑같은 얘기 주님이 다 아시는데도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 말씀 너무 잘 이해되죠? 지금 이 패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으로 창조된 뱀의 후손을 만나고 살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면서 살까요? 네, 99.99%는 창세기 3장의 후손을 만나고 살아요. 뱀의 후손. 그래서 좁은 길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공격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조개, 너희가 바로 악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진멸을 하려 들어요. 거꾸로.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옥에 가두고. 그래서 빌립도, 빌립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예수님 사후에 돌아가셨던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사도행전 그 7장에 그분. 예, 스데반도 죽임 당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죽임 당할 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죠? 예,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야, 이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창세기 7장? 어? 사도행전 7장. 아닌가? 아니, 맞죠? 예, 큰 소리를 지르고,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들한테, 야, 사울,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시네. 이분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예요. 이분 스스로가 고백하셨어요. 꼭 이걸 잘 명심하셔요. 꼭잘 명심해. 어느 패턴에 들어갔는지를 보세요. 이분의 정체성.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닮고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 이분이 창세기 3장 패턴으로 태어나신 분인지, 창세기 1장의 패턴으로 태어나신 분인지는 나중에 공부할게. 지금은 그걸 내가 말하고 뭘 하기 너무 힘들어. 자,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아니, 지금 이분이 돌아가실 때, 지금 돌로 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 그 마음은 뭐로 판단을 했어요? 선악 지식으로 판단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맞아 죽는 이스테반이 옳아요? 아니면 쳐 죽이는 분들이 옳으세요? 쳐 죽이는 분들이 옳은 거야, 지금. 맞아 죽는 분이 분하고 억울한 거야. 근데 분하고 억울한데 변론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의 패턴하고도 똑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에 이제 드디어 돌아가셔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가 옳다는 말이야? 예수가 잘못됐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누굴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을 선택해 준 거예요?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뱀의 후손을 선택해서 당신의 형상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셨어요. 아이러니죠?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런 심오한 비밀까지 깨닫으려면 교회 계속 나오셔야 돼. 자꾸 이 선악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라고. 스스로 하나님 된 분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누구라고 특별하게 아유 참 주여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저거 상처가 결핍이 많아가지고 저거 저거 맨 자꾸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저거 봐. 아니 상처가 결핍이 많은 게 아니라 건강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가 결핍이 많으면 이렇게 참고 있어. 참고 있다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아 그러지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 무슨 얘기하면, 아, 예, 그러죠. 똑같다니까, 표정. 안 변하고. 오히려 다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전부 다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인식 자체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고, 뭔가 판단을 잘 못한다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지르고 숨지시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저들의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하고 가세요, 그냥. 근데 예수님 그 가상치론 나오시죠?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나오는데 예수님 다 용서하고 가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가요? 분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죽임을 당해요. 그럴 때 그들이 욕을 안 해요. 아니, 목사님은 왜 하세요? 욕안 했다니까? 떠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전부 자기 식으로 들어. 난욕안 했어. 우리 떠난 분들한테 욕안 했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욕안 했어. 떠나지 말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까지는, 체험하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달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바울 선생님, 요거 하나만 보고 가자고.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이분이 곧 돌아가실 걸 알았어.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겨. 이런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또훅 떠나가. 자, 이제 마지막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갈것 같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야, 지금 이분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므로. 예수와 해를 많이 입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스테반 집사도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용서하고 갔어요? 자기가 다 쓰고 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분은 잘 보세요.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원인도 나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어. 어떤 해인지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분명히 교리적인 문제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천국 보내달라는 얘기야? 지옥 보내달라는 얘기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을. 이게 다른 교리야.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인들한테 죽임 당했을 때 다른 교리 때문에 죽임 당했잖아요? 다 용서하고 가셨어요? 스테반도 다 용서하고 가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셔요? 절대, 아니, 하나님한테 오히려 명령을 하잖아.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뭐가 돼 있어요, 스스로? 그가 뭐처럼 돼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진심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선악을 휘두르고 하나님이 되어서 가셨어. 지금 우리는, 아니, 교회 나왔는데 예수 숭배 안 하시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본받자. 예수 본받자.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를 가장 잘 전해주신 바울을 본받자. 아유,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겁이 확 난다. 이 설교가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팔 들고 죽이러 다니지. 주여. 솔직히 진짜 두려워져요. 누구 때문에? 그 열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아담은 130세에 뭐를 낳아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5장부터는 이제는 누가 누구를 낳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를 낳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낳아. 그러면 이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아니지요. 신이 안 돼도 돼요. 그 형상은 이제는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 창세기 5장 3절이 분명히,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도 제2의 아담이 될수 있는 거야. 아담이 지금 첫 번째로 자기의 형상을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예수는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낳으러 오셨잖아.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부들을, 신부들인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만나면은 예수와 동침, 야다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야. 아니, 창세기 5장 3절에 얘기했고, 신약 성경 내내 얘기하고 있다고. 목사님, 그것도요,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99%다 같다니까. 언제나. 결정적으로 마지막 죽는 장면을 보면 달르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가 분하고 억울하고 저것들 그냥 하나님 꼭 분하고 응? 알아서 이렇게 선악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 보내주세요. 그 뜨거운 불맛을 좀 봐야 돼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분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데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소서. 이러고 가는 예수의 형상들이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나뉘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1장의 형상들이. 동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전에 한번 본 건데.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자고 있어요. 이 사진은 1m 지점에서 찍은 거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지는 않아. 디카프리오인지 무슨 뭐 잘생겼는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을 10cm에서 손등을 확대해서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1cm에서 찍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피부를 0.1mm로 확대해서
또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계곡과 뭐 절벽 같은 거. 그걸 또 0.01m로 찍었더니 하얀 림프구 세포가 이렇게 보여요. 이걸 또 1마이크로미터로 찍었더니 세포의 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1옹스트롬. 엄청나게 확대해서 찍은 거예요. 얽히고 얽힐 성이 무슨 DNA 구조가 나와요. 15옹스트롬. 분자 단위의 스케일이 보여요. 그리고 0.1옹스트롬. 탄소 원자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피부가. 그리고 1피코미터. 원자 핵이 보이고요. 우리 몸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설어 보이는 사진들이 이게 전부 다 우리 몸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서 찍는 거예요. 점점. 10m. 그 다음에 1km 밖에서 찍은 거예요. 사람은 이제 안 보여. 10km에서 찍었더니 이제 도시가 보여. 100km 밖에서 봤더니 시카고라는 그 아이다 호수의 그 호수가 보여요. 만 킬로미터에서 찍었더니 야, 지구가 보이고요. 100만 킬로미터에서 찍었더니 야, 작게 보이는 지구. 1000만 킬로미터 밖에서 찍었더니 예. 이렇게 은하계가 보여. 15 킬로미터 밖에서 찍었더니 이런 게 보여요. 1000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었어. 태양마저도 작게 보이고. 10조 킬로미터 밖에서 찍었어요. 100광년 밑, 예. 빛의 속도로 100년 동안 달려야 돼. 1000광년, 빛의 속도로 1000년의 거리로 찍었어요. 1만광년. 하나의 구름처럼 보이죠? 10만광년.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서 찍은 거예요. 그 정도 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천만, 빛의 속도로 천만 년의 거리까지 가서 찍은 거예요.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갔으니 얼마나 멀리 가서 찍은 거야. 이렇게 찍어, 10억 광년.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더먼 먼 공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야, 이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기나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신처럼 돼가지고 남을 막판 선악을 휘둘러. 자, 이 내용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어떤 사실이 있냐면 작게 들어가든 크게 멀리 가든 똑같아. 똑같다고. 왼쪽은 계속 들어가서 확대해서 찍은 거고, 오른쪽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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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찍은 우주의 사진이에요. 하나는 인체이고, 내 몸에 있는 구조이고, 정반대로 우주의 구조를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너무 같아. 그치요? 이걸 프랙탈 이론이라고 그래요. 프랙탈 이론이고, 이 프랙탈 이론으로 보면 인간이나 우주나 똑같아.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이래요. 근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달라져요? 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그거야. 뱀의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사느냐? 그것이 이온 우주에서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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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축소 축소 축소로 들어가는 그 어느 지점인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느냐?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내가 되느냐가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분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뭘 선택하는지 창세기 3장의 뱀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건지는 내가 결정해.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음 직전에 저들을 용서하세요가 안 돼. 왜냐면 다 99.9%를 다 속이고 살았는데 마지막 1%가 분하고 억울한 게 하나 남아. 그래서 안 돼. 내가 옳은 게 하나가 남아있겠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0.1%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나의 옳음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옳음이 옳음이 아니야. 나는 내려지고 아버지가 옳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를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는? 아니, 예수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가 기도하신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장에도 이제 제자들을 다 떠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다 떠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호숫가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혼자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세요. 자,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배에 올라타기 전에, 아유, 기도 많이 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견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나이다. 교회도 내가 하나님 나에게 1,000억을 주시면 11조 100억짜리 교회를 짓겠나이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예수가 어떤 기도했냐고요? 예수가 어떤 기도했는지는 창세기 14장에 이미 다 나와 있어. 아니, 마가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15장이 나오네. 15장이 나 아니 몇 장이 나오죠? 14장이 나오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13장이 나오나 보다. 제가 미안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맞죠? 전에 보면은 이런 걸 내가 잘못 찾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몇장몇 절에 나와요? 14장 36절. 똑같은 걸 맨날 보는데도 맨날 못 찾아요. 이래서 난 사람이야. 피조물 맞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신 것도, 밤이 맞게 기도하신 것도, 그 광야에서 40일 내내 주리시면서 기도하신 내용도 무슨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옳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후손들은 못 죽어. 그놈은 반드시 주님이라도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아버지, 용서, 예? 아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놈을 천국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버리면. 하나님 면전에서 따지겠다는 얘기야? 그러고 가는 거야. 몇 장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야. 흉내는 다 냈는데. 그래서 그렇게 흉내냈던 인류를 성경은 다 표현을 해요. 창세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정말 무섭도록 창세기는, 자,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자, 그냥 정리하고 끝낼게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세요? 응, 하나님 형상. 이제 공부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 머리로는 절대로, 머리로는 다 하는데 삶에서 나타나요. 그럼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뱀. 근데 뭐로 거듭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살아야 돼요.
결론 쉽죠? 요세 마디 하려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창세기 2장. 2장의 하이라이트.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영원히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어. 안 죽었어, 이때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선악 지시고 홀라당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수명이라는 게 생겼어. 수명. 수명이 뭐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년 살다 가는 게 수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9장까지는 이때 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을 살았어요? 900살. 구자 잘못 썼다. 무슨 외계인 같다. 900살까지. 평균 수명이 900살 정도로 살았어요? 왜 1000살이 안 됐죠, 여기서? 완벽하지 않다라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걸 표현하는 성경에 어떤 기법 장치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 아니, 목사님, 이때 당시에 수메르 문화는 10이라는 숫자, 10진법 안 썼고 뭐를 썼어요? 여기 써놨는데. 예. 요때 20, 그러니까 수메르 8왕이 24만 1200년을 다스렸다. 뭐 이런 황당한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인류는 죽고 싶을 때 죽었어. 살고 싶은 만큼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60진법을 썼어. 목사님, 여기 10진법이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고대 인류는 60진법 썼잖아요. 그래, 60진법.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이걸로 계산해보니 인간이 놀랍게도 몇만 년씩 살아버렸어. 이걸 만약에 내가 30년 전에 설교했다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야. 지금 믿어지죠? 예. 지금 믿어진다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안 죽어요. 돈만 있으면. 지금도 안 죽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이제는 영원히 살수 있어.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야. 근데 언제 죽고 싶어요? 분하고 억울할 때 죽고 싶어요? 너무 행복할 때 죽고 싶어요? 예? 분하고 억울할 때 죽고 싶죠. 아직도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분하고 억울함이 남아있다라는 거. 근데 정말로 행복할 때 행복 자체가 자기 죽음이라는 거 아무것도 몰라. 예수는 가장 행복할 때 돌아가셨어. 죽는 순간에 가장 행복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용서 못하던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버리고, 스테반도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 그래서 행복으로 영원히 들어가. 근데 절대로 용서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뭐 이러고 복잡하게 말을 해. 자, 지금 여기 수명이 900살까지밖에 못 살았다는 거는 1000년을 못 살았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불완전해요.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12장 전까지. 요때는 평균 수명이 한 400살 정도 됐어요. 요때 사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때 400살 살던 사람들이 900살 살던 사람들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자기네들보다 두배 이상 살았으니까. 이들을 신으로 만든 거야. 인간 신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니므롯도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왔던 이 족보들이 다 신이 돼요. 여기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야발이 신이 돼 있고,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야발, 유발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본인들은 신이라고 생각 안 했을런지도 모르지만 400살 살던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시는 데라, 이분께서, 데라가 등장하세요?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등장하시는데, 이 데라 이분은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요단강 저쪽에서 우상은. 근데 우상이 하나, 둘이 아니야. 아니, 이제까지 창세기 11장까지는 신이, 무슨 신만 있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유일신 여호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갑자기 데라부터는 신이 쫙 나타나. 근데 뭐가 신이 됐단 얘기야? 인간 신들이 나타난 거야. 인간 신. 그들이 다 인간 신들. 그러면은 형상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상관없어. 형상한테 절을 하고 뭐를 하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내가 신이 돼 있다니까? 인간 신을 숭배하고 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게 그게 본질이라고. 인간 신을 숭배하는 게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언제 제일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쁘고 죽이고 싶은 분노가 언제 올라와요? 아니 언제 올라오냐고. 내가 불의와 막 이게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막 죽이고 싶어. 저 군부독재 가서 그냥 확 죽여버리면 내가 가서 총 가지고 싸워? 이게 심해요? 아니면은 아니. 당신 왜 금모양이야? 어? 당신 왜 금모양이야? 이러면은 어느 게더 분노가 나고 화가 나? 어,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뱀의 후손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면 죽이고 싶어.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면 죽이고 싶다고. 나란 신을 깎아내리는 순간부터 그래? 나랑 한번 힘 대결해볼까? 응? 어느 신이 더 센지?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라도 힘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른 소리 못해.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해줘요? 아유, 오셨어요? 제발. 왜냐면 우리 교회는 좀 오래 다녀야 돼. 그래야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오래 좀 다니라고. 아유, 예. 예, 이렇게. 아유, 오셨어요? 아유, 제발 좀. 제발 좀 승질내지 말고 제발 좀 끝까지 와라. 제발 좀.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 나도 모르게 생명 당긴 말이 나와.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살으세요? 왜 그렇게 뱀의 형상으로 살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있잖아요. 10중 8구. 그렇게, 아,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서. 와, 순식간이야. 사람 마음이, 마음 바뀌는 건, 야, 이 정광석 빛보다도 더 빨리 확 바뀌어버려. 마음 한번 돌아서면 그거 절대 안 돌이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섬기든지 간에 마음 안 돌이켜. 마음 한번 돌아서면 그치 시원아. 절대로 안 돌이킨다니까. 전부 다 신이 돼 있어서 그게 인간신이야. 데라가 뭐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인간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어. 그 형상들이 이미 형상이 돼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물건이 됐어. 니므롯이, 야발이, 유발이, 별의별 인간들이 신이 돼서 상품으로 나와 있다고. 그리고 그신 붙잡고 나도 그를 닮아야지. 이러고 있어. 그 신을 붙잡고. 그 신은 정말 능력이 있어 보여.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잘알것 같아. 그 신을 따라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하나님 형상이죠? 근데 누가 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면 며칠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예, 6일을 살면은 나머지 7일째 하나님 완성시켜 주신다. 할렐루야지요. 내가 하나요? 아버지가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만 맞으면 되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셔요. 이게 첫 번째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슨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뭐 깨지고 터지더라도 내가 인간신의 모습을 아직도 다못 부르고 내가 말이야 누군데 어? 이러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시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판단 안 하셔. 할렐루야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야 지금. 믿어지시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작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마음껏 누리시란 말을 마음대로 누리라는 소리를 잘못 알아들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내가 인간이시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던 선만 행하다가 악을 행하지 못했으니까 악도 한번 행해볼까? 이러고서 에라이 그냥 진짜 제발 좀잘좀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음껏 살으세요. 마음껏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는 마음껏 살아. 나는 한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레스토랑에 8,000원짜리 커피 탁 시키고 8,000원짜리 커피 시키면 뭐 잔이 달라져 컵이
컵이 달라져. 그리고 서비스 제복 착 치마 입고 이 서비스 하는 이착 갖다서 이렇게 탁 갖다 놓고 너무 예뻐. 서비스가 달라져. 그런데 그때 그 기쁨보다 지금 우리 집 옆에 있는 거시기 대학교에 1,500원짜리 커피 있어요. 그거 한 잔에도 너무 행복해. 나는 8,000원짜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1,500원짜리로 마음껏 누리고 있어. 마음껏. 욕하고 싶었거든. 진짜 누구누구. 그런데 욕을 안 했어.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마음껏 그를 용서해 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마음껏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껏 살아가. 근데 뱀의 형상들은 마음대로 살아가.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살려고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지 마음대로 놀러가고 싶은 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막.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껏 살으시면 돼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마음대로 살으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음껏 살으라고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 마음껏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이 마음껏 살면은 마음껏 누리게 돼요. 내가 마음껏 용서할게. 내가 마음껏 품을게. 내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